강원도는 또 최문순 전 지사 재임 기간 추진한 드론 택시 시제기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는데요. 자체 추가 감사 결과 사업자 선정과 사업 계획 변경 등에 부당 지시와 특혜 혐의가 있다고 본 겁니다. 최 전 지사는 이 또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강화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3월 강원도가 생소한 사업을 발표합니다. UAM, 도심 하늘을 나는 교통수단, 이른바 드론 택시입니다. 2024년 유스올림픽에 드론 택시 5대를 띄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올해 초 날개가 꺾였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이 사업 전반에 여러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사업자 지정 특혜 의혹입니다. 기본 설계 계획 단계 이전에 해당 업체가 주관 사업자로 이미 내정됐다는 겁니다. 또 과학 신사업에 필요한 기술 검증 용역도 없었습니다. 드론 택시의 동력 변경도 문제였습니다. 액화수소에서 리튬 이온으로 변경했지만 제지가 없었습니다. 사업 성격이 바뀐 만큼 사업비를 포함해 승인 절차가 필요했지만 없었습니다. 도의회 동의, 과학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동의,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실현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 기회를 상실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 과정도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131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려면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협조 공문 하나로 대체됐습니다. 이 과정에 당시 사업 관리를 맡은 강원 테크노파크 원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강원도는 최소 70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연구개발에 대한 이행보증을 계속 선행을 해서 지키고 있었는데 유독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행보증이 없었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최문순 전 도지사와 당시 원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련 공무원 4~5명을 징계위원회에 해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문순 전 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습니다. 첨단 미래산업 투자 등 정책적 사안에 대해 감사와 수사 의뢰로 전임 도종의 책임을 묻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망신 주기식 정치 보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